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은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잠자리에 들으실, 어저께 잠자리 들으실 때, 이렇게 잠자리에 들으신 분 계세요? 잠자리에 들으면서 침대 탁 누워서, 주여, 내일 제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제가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 두렵고 떨림으로 자지 말자. 뭔 일 할지 모르다 성냥개비 눈에다 끼어갖고, 막 커피 마시고, 막 두려움 때문에 못 자겠어.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거야. 그럼 정신병자지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잠자리 되면서, 우와, 아, 이제 자야 돼. 선교팀 어저께 늦게까지 막 하고 피곤한데, 이제 침대에서, 와, 몇 시간밖에 뭐 자고 너무 아까워. 빨리 자자. 왜요?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해. 안 그래요? 당연하지 않은 분 계세요? 매일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 매일마다 유언서 쓰세요? 내일 못 일어나거든. 내 자동차는 누가 가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편하게 자요. 오히려 더 못 자는 걸 아쉬워해요. 왜요? 내일 일어난다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 그것이 자는 거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완전히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요, 확실한 건데요.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구세주라 믿는다면 그 확실한 사실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자는 것이고, 내가 잠자는 것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편안하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스테반이 잘나서가 아니라 스테반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자니라. 여러분,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일을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르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에센스가 different하기 때문에, 다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본질이 다른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 다윗은 바보예요. 그런데 하늘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 거인, 칼을 갖고 있는, 창을 갖고 있는 거인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도르라고 하는데, 그럼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 세상으로 보면 비웃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돕니다. 하늘의 생각은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오면 문둥병이 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달걀이냐 닭이 먼저냐 계속 그거 따지고 있을 사람들이, 그거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들어갔더니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누가복음에요, 8장 52절 5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가는데, 갔더니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통곡하는 사람에게, 통곡하지 마라, Don't cry, She's not dead, she's sleeping.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They knew that she died. They saw it. She's dead, that's a fact. To them, that's a truth. So they knew that she died. They laughed at him.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She's dead, that's the end. But 예수님은 She's sleeping. 비웃음 받지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산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삶은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진정으로 자는 삶을 잔다고 얘기해야 돼. 그게 트루트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산 스데반,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거예요. There's so many problems in the world. And I do believe, I do know that you have problems too. I have a lot. But let me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There's only one answer in the whole life. It's Jesus. If you find Jesus, now you have solution. If you don't know Jesus, you don't have any solution. You don't have any answer to the problem that you are facing.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 내 자식이 하버드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해갖고서 박사 되는 게,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가 답인 걸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답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예수가 답인 것,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 기뻐하는 것, 그런 거 다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Jesus, you are the answer of my life.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이 되면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워지지 않고요, 세상에 내 삶,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의 밸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슴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다른 것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허비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답인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반응 속에 나 실패하고 있어, I'm losing it, I'm failing it,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이미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답인 것만 온전히 붙잡으면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미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지금 걸어가는 그 약간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자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온전히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예수가 답이다. 예수만이 답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지금 이루어지는 반응을 보고, 따라 하세요. 지금 이루어지는 반응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말라. 하늘 생각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문을 나설 때 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귀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스데반처럼, 여러분 짧은 인생 산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짧고 길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을 임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그 스데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스데반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